미국 하면 치즈 듬뿍 들어있는 버거 먹어라고. 맛있는 버거가 있는데. 햄버거죠, 미국은. 뭐 배에 뭘 좀 넣어줘야겠어. 어, 햄버거다, 햄버거. 얘가 엄청 커서 유명해. 아까 운전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되게 좋다. 아우, 꽉 찼네, 아주. 근데 여기가 수제 버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다 넣을 수 있고. 미국은 또 왔으니까 또 햄버거를 먹어줘야지. 라스베 버거. 라스베가스 버거? 라스 버거, 라스트 버거스? 무슨 말, 무슨 말 하는 거야?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여기 햄버거가 패티가 커서 엄청 두꺼워요. XX라지로? XX라지로. 햄버거 하나랑 치킨 샌드위치랑 칠리. 칠리 치즈 프라이. 하이. 얍. 하이. Yeah, can I get one 2X large fat burger? Of course. And with everything? Yeah, chicken sandwich. Okay, would you like crispy or grilled? Crispy한 거 아니면 grilled? Crispy? What did you recommend? I like the crispy chicken sandwich. It tastes better to me. Okay, have crispy.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여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처럼 바로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구워서 수제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일반 패스트푸드를 생각하고 보면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오, 저 머스타드 바르는 거 봐봐요. 배고파. 냄새 맡았을 때 배고파졌어. 비교. 이게 미디움. 이게 XXL. 엑스라지를 먹을 수 있어요? 패티도 우리 소윤이 먹을 수 있죠?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아. 얼굴만 하진 않아. 우리 소윤은 저기 벨트만 풀면 되니까. 그럼. 할 수 있죠. 지루한 게 많네. 오.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 불지해 보이네요. 온걸 쳐다보대 안에 막 꽉 채웠네. 기름 질질질질질. 우, 저 크기 봐. 내가 얘 먼저 먹어. 어, 이게 입에 들어갈까? 나 입 되게 작은데? 그래, 이게 하기 전에 한번 풀러드라고 이렇게. 아, 입이 작아서. 진짜 그게 진짜 내가 치과 가니까. 막 그래, 여기 찌러 먹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준 다음에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맛있지? 맛있어. 일단 빵도 되게 부드럽고 야채도 되게 신선하고 패티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막 생각하는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약간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진짜 뻥이 아니라 되게 담백해요. 빵이 진짜 부드러워. 진짜 햄버거 미국 햄버거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아, 소윤 못 봐도 못 따라가요. 어우, 아, 저 꼭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게. 네. 와. 아, 저것도 진짜 크다. 저것도 컸어요. 저도 퀵스라지? 아, 저거 미디움이에요. 미디움인데도. 왜 그래, 왜 그래? 먼저? 왜, 왜, 왜?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럼 예쁘게 먹어야지. 나 정말 이쁘다. 아니, 예쁘게 먹어. 소민은 안 묻히고 못 먹어. 저 안 묻혀요. 잘 묻혀요. 먹는 건 예쁘게 나와서 그래도 예쁘게 신경 써 주실 거야. 너 정말 예뻐. 아, 근데 난 저런 모습이 너무 예뻐. 먹을 때 저렇게 먹어요, 지금. 지금까지 나온 조각 중에 가장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햄버거도 햄버거인데 꼭 해야 될게 있어요.
클로파요? 어?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돼. 괜찮아. 이미 끝났어. 아닌데? 이미 끝났어, 소마. 그래. 여기서 음악 듣고 여기서 술 마시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미쳐보는 거야, party tonight. 우리 지금까지 배틀팀에서 클럽이 나온 적은 없었잖아. 없었죠. 환상, 로망. 베가스는 또 그럴만한 도시니까. 베가스 가면 클럽을 꼭 가야 된다고 했어. 유명한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까? 찾아보자. 가려고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있대. 리무진을 빌려가지고 클럽까지 갈 때 이제 약간 야경 투어를 하고. 근데 한번 가보기도 한번 가보고는 싶다,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치. 예! 예! 이게 진짜 비쌀 것 같은데, 리무진. 아이고. 아, 하지 마. 이거 경비 너무 나와. 얼마야, 이거. 지금 옆에 보이는 거. 리무진.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리무진 빌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문제는 빨리 하지 않으면 이왕 밑에요. 이름이 너무 많이 벌어요. 라스베가스에 다 투어를 한 바퀴 돌아주는 거. 아, 저걸로 투어까지 하고. 출생 컨셉인가? 영화에서만 보던 거. 리무진에서 샴페인 먹고 리무진에서 내려서 클럽 가고. 예스. 살면서 그냥 한 번쯤은 이런 여행지에서 기분 낼 겸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 그치. 이게 뭐 얼만데요, 이거 리무진? 아, 200불. 샴페인이랑 다 합쳐서. 오. 아, 저기 있는 것도 먹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저기 여러 명이서 타면 200불이면 나눠서 내면 되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우와. 진짜 인생이네요. 와, 이게 차 엄청 크네.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았으면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어. 가자. 와, 진짜 많다. 밖에서부터 열기가 엄청 장난 아니야. 5층이요? 와. Thank you. You guys are gonna have to. 이거 무슨 페스티벌인데요? 저게 다 사람이에요 지금? 네,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날 되게 유명한 DJ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 되게 많았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얼마나요? 크기가 얼마나요? 진짜 커. 그러니까 이게 총 4층인가 5층인가? 네.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아우, 저거, 저거 보는 게 너무 좋아. 벌써 끝났어? 야, 근데. 와, 진짜 재밌다. 나 막 심장이 뛰어요.
네. 확실히 화려하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눈 깜빡이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어울릴 만한, 네. 그죠? 영화에 나오는 리무진 한번 타보고 싶. 우리나라도 뭐 결혼식 때 서비스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랑 생각보다 좀 그렇게 리무진이... 비싸지 않아서 놀랬거든요. 근데 그 리무진 안에 샴페인이랑 다 가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200만 원. 미리 예약해도 가격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그 내가 보니까 샴페인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뭐. 에이, 샴페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리무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샴페인 자체가 잘한다. 되게 잘한다. 잘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미니멈 2시간이랍니다. 아, 거기 안 쓰세요? 리무진. 아, 2시간에 탈 수 있어?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동선도 저희가 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돌면서 거기 있는 술 하나씩 먹으면서 그냥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동영상 같은 것도 찍고 이러면은 뭐 본전 뽑는 거죠. 클럽은 어땠어요? 네. 클럽.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갔어요. 근데 뒤에 시간에는 사람도 더 많아. 아니, 아까 저 시간 이른 시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한 11시 반, 12시 네. 이때쯤 갔어요. 근데 카메라에 못 담은 게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미국이니까 옷들이 정말 화려해요? 화려하죠. 언니들이 막 정말. 자, 두 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앉아서 얘기 들어요. 우리 앉아서 그러니까 얘기 들어요. 약간 저희도 막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이제 다들 이렇게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정말 열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규 씨 클럽 좋아해요? 예전에 많이 갔죠. 네, 많이 갔죠. 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런 거? 확 땡기네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저 클럽도 혼자 무시무시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혼자, 이기 혼자, 야, 우린 너무 자연 아니냐? 야, 여기 찍고 갔어요, 자, 라스베가스의 어떤 라스베가스 것들이 다 보여진 게 아닌데도 지금. 그러니까요, 예. 자. 아직도 두 분...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는 네. 라스베가스 여행기입니다. 네. 빵빵 투어의 여행대로 나도 라스베가스 여행을 한번 떠나겠다. 투표 주세요. 떨린다. 자, 라스베가스의 24시간을 탈탈 털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발등 까지도록 다녀온 우리 소유 씨와 다솜 씨의 빵빵 투어. 빵빵. 판정단의 선택은?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 무조건 여러분 70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7, 1자리 7이고요.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아니야, 호불호가 있어. 호불호가 있어. 70표도 많은 거야. 호불호가 있어.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이규씨가 이게 많은 거예요? 하는 거 자신이 좀 있네. 저는 77표보단 많을 것 같아요. 자, 이규 씨. 예. 이규 씨 중국 몇 표 나왔었죠? 50몇 표? 네.